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 아트도 포인트 아트예요. 아무래도 여름에 포인트 아트를 많이 하니까 제가 포인트 아트를 또 하나 더 찍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해요. 색깔은 어떤 거든 상관없는데 우리 웨어러블 중에 한번 해볼까요? 아이스 밀크티로 한번 해볼게요. 아이스 밀크티 이용해서 베이스는 생략을 했고요. 촘촘하게 발라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큐어할게요. 핀댐프로 제가 하는 이유는 원래 이렇게 큐어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정도의 큐어만으로도 큐어가 잘 된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걸 따라 하셔서 손님한테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램프에 넣는 게 확실하게 더 큐어가 많이 되세요. 그런 부분도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바르고 또 한 번 더 어이구 큐어 컬러를 찍어버렸지만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린 중간에다가 아트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요게 요 액세서리가 이제 그냥 시중에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액세서리를 이렇게 넣는 이 부분을 좀 외워가지고요. 자, 필수 곳을 이용을 해서 브러쉬로 이렇게 대충 중간만 발라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앞전에 썼던 이 부서져 있는 자개 같은 느낌의 이 아이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개 같은 느낌의 이 아이를 이렇게 놔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갓 쪽에 분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얘를 프레임을 자 이렇게 놔보는 거예요. 좀 더 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퍼뜨려서 해서 이 프레임보다 조금 바깥에 있을 수 있도록. 좋아요. 이렇게 해놓고요. 큐어를 할게요. 큐어를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옴브레 스노우를 이용해서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중앙에.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살짝살짝 바깥으로 가져가서 이 안에 화이트 그라데이션이 된 듯한 느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조금 덮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 이 프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살짝 놓는 거예요.
벌써부터 되게 고급집니다. 이렇게 놓아주시고요. 그런 다음 큐어를 하고요. 옴브레가 되게 큐어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해줄 필요는 없어요. 자, 여기에다가 폭죽놀이를 이용해서 옆에 폭죽놀이로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쪽에 폭죽놀이와 자개 비슷한 쇠 같은 아이가 섞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빛에 한번 비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큐어. 그 스톤이 오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찍은 아크릴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평스톤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냐고 되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세요. 근데 이제 세미나 때또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오픈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은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근데 저도 샵에서 손님을 할 때 필수붓으로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오래가는 방법들이 이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필수붓을 발랐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이 스톤을 올릴 거예요. 이렇게 1차 스톤을 박아서 이렇게 올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하고 나서 얘를 고정을 시키죠. 자, 그런 다음에 스톤과 이 큐빅이라고 해야 되죠. 위에 붙어 있는 이 사이가 있어요. 여기를 숄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브러쉬로 다시 한번더 이렇게 만져서 메워주셔야 손님들이 이렇게 뽕 빠지거나 여기만 자리가 남고 스톤이 그냥 빠져버리는 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꼭이 자리를 메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숄더 부분에 스톤이 정확하게 닿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양도 너무 적지 않게 있을 수 있도록 꼭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야 되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탑을 하면 끝나요. 저희가 세미나랑 이런 게 주기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미나 이런 거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번호를 주셔야지 제가 문자를 제일 처음으로 넣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아시고 저희한테 연락처 남겨주시면 빨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탑을 하셔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톱에다가 얘를 이런 포인트를 한번 올려보셔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이게 팁스탠드에 있는 거라 완전히 틀려 보여서 되게 이쁘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프레임 자체도 되게 멋스럽게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 연락처 여기 있죠? 요거 보시고 꼭 연락 주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